안녕하세요. 순이네 텃밭입니다. 지난번 와가지고 새들이 따먹었는지 콩이 나다가 말고 막 해가지고 땜빵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 안 났는데 씨를 다시 파종 했는데 이렇게 났어요. 났는데요. 이렇게 요거 났는데 따먹고 여기 이제 또 나오고 있네요. 그래서 풀하고 헷갈리게 이렇게 위장을 해놔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다 따먹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요. 어우, 이게 예쁘게 났는데 다 따먹어요. 아, 속상해. 아, 지금 몇 번째 났는 거야. 근데요, 또 신기한 거는 내가 하면서 옛날 우리 친정 부모님이 했던 콩밭에 열무씨 뿌려놓은 거 했잖아요. 근데 여기 이렇게 났어요. 여기 났어. 이렇게 나서 지금 풀을 맺으려고 했는데요. 이렇게 겉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는 것도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맺어야 돼요? 말아야 돼요? 여기 이렇게 무예로 나고 있어요. 흙 속으로 들 묻혔나 봐요. 어떡하지? 그리고 여기 보세요, 여기. 짜잔! 여기는 상추가 나고 있어요, 상추. 상추, 저기 보이시죠? 상추씨 안 날라나 물른다고 뭐 해가지고 많이 뿌려놨거든요? 근데 많이 나네요. 이쪽은 열무. 저기도 이렇게. 저기서 이렇게는 열무. 요렇게는 상추 옛날에 받아놨던 씨 있길래 나면 나고 말면 말고 하고 막 뿌려놨는데 나네요. 아, 근데 무지 덥습니다. 비는 와서 땅은 촉촉해서 매주기는 좋은데 매주기도 참 애매하네요. 상추 씨도 있고 막 해가지고. 여기는 호박도 열렸어요. 여기 호박 보세요. 이거는 맷돌호박이거든요. 저기 우리 남편이 맷돌호박 많이 열렸다고 그래서 진짜 많이 열렸네요. 순이네 텃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1차 옥수수 심은 거 숯꽃 보고 개꼬리라고 하잖아요. 그 개꼬리가 다 나와 있어요. 이제 옥수수 조만간에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순이네 텃밭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.